김상중님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 게 한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존심이라는 그렇죠. 얘기나 단어를 네. 더 많이 썼었죠. 네. 자존감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조금씩 더 유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또 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할머니가 젊었을 때 5남매를 쓰라에 두셨거든요. 그중에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줬대요. 할머니를 찾아와서 아이고 니네 집 큰아들 공부 잘한다면서 어쩌면 좋니? 아이고 니네 큰아들 요번에 중학교 갔다면서 어쩌면 좋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동생이 넷이나 있으니까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이웃 어떤 아줌마가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옆 동네 누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마당으로 끄집어 내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어머. 아버지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응어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좀 하시고 한 30대 정도 되셔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신 다음에는 지불한테 지으세요. 그리고 남향 빚 제일 잘 드는 큰 방을 저하고 저희 형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책상 책꽂이 책 해서 형하고 저한테 선물을 하시는 거죠. 홍균아, 홍표야, 이제는 니네들 마음껏 공부해라. 그 선물을 받은 형하고 저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때 최대의 목표는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고요. 아버지 세대로 넘어오면서 목표가 이원화가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90년대가 시작됐는데 정확히 10년도 되지 않아서 결과는 IMF, 불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열심히만 살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존감의 뜻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인데 중요한 건 뭐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평생 객관적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단지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손호영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점수화시킨다면 한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렵다. 어렵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매력, 뭐 재산. 갑자기 얼굴이... 재산, 뭐 인간관계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55점에서 60점 사이? 예. 손호영님은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분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55점 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자존감이 되겠죠. 저는 항상 85점을 목표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85점 목표로 살아가는데 작년에 이제 책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그때 한 94점? 사실 또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해리포터 나오고 도깨비. 아, 도깨비 진짜. 도깨비 화보집 때문에 다시 한 84점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점, 20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점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뭐 나는 마이너스 200점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자존감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인생에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에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저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 은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는 걸려있는 겁니다.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또 갖는 계층이 한 20대, 한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유민상님은 30대 후반이라고. 예, 39. 39. 그러니까 제가 예.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손호영 씨 같은 경우는 30대. 38입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30대신데 한 20대와 30대 그때가 이제 인생에서 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20대는 그냥 늘 일만 했던 20대고 30대에도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그렇죠. 사춘기가 온 것처럼 방황을 많이 했던 30대입니다. 그렇죠. 예. 20대와 30대는요 참 묘해요. 참 묘한 시기인 게 인생의 여름 같은 시기거든요. 만약에 20대 여름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어요. 덥죠. 덥고 힘들고 비도 막 엄청나게 와요. 20대 때는 그런 시기예요. 뭔가 해야 될 게 잔뜩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름이야.
그래서 과일 뭐 맺어진 건 없어. 그냥 근면 성실하게 초록 색깔로 그냥 살아가는 게 20대, 30대거든요. 이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또 한 축,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또 사랑이 또 충족이 돼야 돼요. 20대, 30대가 돼서 비로소 인생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방향이 둘로 나뉘면서 자존감 문제도 찾아오게 됩니다. 원미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은 사랑받기만을 원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같이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네네. 그 무게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 더 늘어나지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좀 식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네.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다가가서 저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초전이 좀 있어야 네? 전초전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 막 들어왔는데 가가지고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건 범죄죠. 대학 생활은 어떤지 물어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은 먹었니? 물어봐야 되고 또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좀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막 소통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지지도 해주고 막 연락도 자주 해주고 막 그래 챙겨줘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후배한테 또 갔어. 그래갖고 또 이 친구한테도 막 소통을 잘해줘. 그래갖고 막 지지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됐어. 그럼 또 다른 후배한테 가가지고 집이 어디니? 주말에 뭐하니? 이런 형이 있어. 그럼 이 형은 사랑을 잘하는 걸까요? 뭘까요? 생각만 해도 화나죠. 이 사람은 소통은 잘하지만 소통의 달인이긴 하지만 결코 사랑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랑에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만큼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막 나왔죠? 그렇죠. 강아지를 막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막 내 레포트를 막 다 찢어놨어. 그러면 강아지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 그런데 강아지가 나랑 싸웠다고 다른 집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지 마.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능력은 소통과 신뢰의 능력인데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말을 걸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우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고백을 해봤자 차일 거야.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걸 거야 생각해서 소통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민상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관련돼서 좀 마음 아팠던 얘기 본인 얘기 말고 본인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에 관해서 네네. 아팠던 얘기요? 네. 남의 얘기를 그렇죠.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본인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본 것 같다라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사랑 자체가 이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다. 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그렇죠. 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아니면 사춘기 때
뭐 이성도 만나지만 또 그걸 막 억압하면서 참으면서 다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라,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아,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막 미운 거예요. 내가 나를 막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면 아침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죠. 안 줘. 굶길 거야. 안 먹일 거예요. 그런다고.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드신다고 그러죠.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극심한 공복감과 저혈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폭식.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지만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콜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으로 연명을 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어제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인생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친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SNS. 그렇죠? 혹시 그 채연 씨도 SNS 하시나요? 네,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막 프랑스 식당에서
호화롭게 네. 음식을 먹는 장면이 사진이 딱 있어.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저길 가게 됐을까? 내 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막상 너무 잘 살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요. 예전에도 내 인생을 타인의 인생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야, 하와이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멋있어. 어? 바다 빛깔이 에메랄드 같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 내가 하와이를 모르거든. 친구가 막 에메랄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에메랄드를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멋있는 걸 상상하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사진이 딱 나오고 그 사진에 내 친구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SNS가 발달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는 게 헤어진 분들, 뭐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혹시 유민상님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은 또 제가 전문이군요. 그렇죠. 주변에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 싹 다 지운다던가. 네. 아니면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놓고 있다던가 뭐 떠날 거야 뭐 이런 거. 남자친구들보다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게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진 같은 게. 그렇죠. 또 SNS 프로필로 소통을 그렇죠.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 SNS를 항상 생각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자신의 베스트샷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뭐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사진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프랑스 식당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헤어진 여자친구가 내가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어서 그때는 당장 떠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생각하고 살 거야.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예전에 했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나간 인연들이 항상 그 베스트샷만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샷만 지금 보고 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저들도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희한해.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은 회개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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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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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떠돌아, 이렇게 딱.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아니, 떠돌아.
똑같지 마, 잘 배웠지? 네? 어, 나 많이 봤어. 진짜 떠드는 사람 좋아. 어, 어떡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어,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매운 거. 짜고 당고. 보세요. 자극적.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어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아, 옷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 만한 백이 있던가요? 여성분들?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죠. 근데 올해 들 만한 게? 없어.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네. 했어요. 했지. 나도 했어. 자, 그런 거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근데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네 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네 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또는 손흥민 씨를 본 거야. 뭔가 연애에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겨웠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래, 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별로 훌륭하게 떨어지네. 그래서 우선 먹든지 뭐 기분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을 하든지 케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이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겠다는 겁니까? 지각이네요. 아니 그...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 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끔찬던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의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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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녹음해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홍균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홍균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 회복하는 훈련을 복근 만드는 훈련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저도 한때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내과 선생님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식스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윤 선생, 식스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자존감 만드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근을 만들려면 플랭크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면 1분씩 해갖고 5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근을 키우고 싶은데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복근이 없어서. 복근이 없어서.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랭크를 처음에는 10초밖에 못했지만 하다 보면 몇 초가 돼요. 12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20초, 30초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법도 대입을 해주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존감의 언덕, 자존감의 난간, 자존감 도둑을 끊임없이 만나실 테지만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자주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건강을 잃었네.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 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 돼.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대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난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이 자그마히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땀인가? 피.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의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그만해. 쉬고 싶다고 그러죠. 나가 마려한다. 네. 이제는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안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안 돼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두 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두 병, 세 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야, 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네? 친한 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랐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나 울어.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어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별꼴이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저 너무 꼴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아,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했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핸드폰 좀 놓고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한번 알고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ow I'm completing my mission to make you mine all the time.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매우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게 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